1은 레귤레이팅이 아니라 2는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레귤레이트. 그다음에 이즈 어컬드가 아니라 어컬 시스테매티컬리. 뷰가 아니라 리를. 제너레이팅이 아니라 제너레이션. 라이를 빼고 그다음에 이즈 거번드가 아니라 거번. 그다음에 제너레이트. 자, 여기에서는 요 대절이 주격 관계 대명사죠? 여기 동사가 나오면서 그러면 선행사가 여기가 선행사가 되는 거야. 근데 복수야. 그러니까 that을 보고 that이 단순지 복수인지 관계대명사 주격 관계대명사에서 that은 단순지 복수인지 알 방법이 없어요. 선행사를 보고 알아야 돼. 물론 일반적으로 that은 단수지 지시대명사일 때. 근데 관계대명사에서는 그렇게 하면 안 돼. 선행사를 보고 따라가야 되는데 선행사가 복수잖아. 그러니까 s가 동사에서 s가 빠져야지. 그 다음에 여기는 동사고 이 왼절이 목적어야. 그러니까 능동태가 들어가는 거고. 그래서 언제 경주가 시작하는지를 지시합니다. 지배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make가 5형식 동사인데 얘가 문법적 구조는 얘가 5형식 동사고 얘가 목적어, 얘는 목적격 보호야. 근데 왜 목적격 보호보다 목적격 보호가 목적어보다 앞에 왔냐고? 그냥 수거로 사용돼서. 그래서 이 make 동사는 make possible 가능하게 하다, make available 사용 가능하게 하다, make clear 분명히 하다. 이런 식으로 목적격 보호를 목적어보다 앞으로 땡겨서 쓰는 거예요. 그래서 목적격 보호이기 때문에 부사가 안 되고 무조건 형용사가 들어가야 된다. 자, 그다음에 요거는 좀 어려운 어법이야. 요거는 명사 제너레이팅은 동명사. 명사와 동명사를 구분하는 방법은 뒤에 전치사 있으면 명사. 전치사 없어? 그러면은 저기 뭐야? 어부를 빼라는 얘기야. 어부가 없으면 그때는 제너레이팅이 답이 되는 거야. 물론 더도 같이 없어져야지. 얘가 결정하죠. 요거 명사 동명사 구분하는 방법은 좀 어려워요. 이거 5탄에서 좀 자세하게 배워야 돼. 자, few하고 little 차이. little는 뒤에 복수지? 아니 단수지? 미안. influence가 단수네. few는 반대로 복수죠. 자, occur는 일형식 자동사여서 자동사는 수동을 쓸수 없어요. 그 다음에 요거는 by systematically signaling darkness. 얘가 동사 목적어인데 이거 동명사니까 그 앞에 형용사가 들어가지 않나요? 아니야. 동명사는 여기가 동명사가 아니라 여기부터 시작해서 systematically signaling darkness throughout the organism. 여기까지가 동명사야. 그 중에서 동사적 역할을 하는 게 시그널링이거든. 그 동사를 꾸미는 부사가 되는 거야. 좀 문법을 어렵지. 그럼 이거 5형식에서 자세하게 배우는 거고 쉽게 문법 문제 풀려면 동명사 즉 ing 앞에는 형용사 x 부사. 형용사 안 되고 부사가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95%는 이렇게 돼. 무조건. 형용사 안 되고 부사가 돼. ing 앞에는. 자, 그다음에 요거는 help 동사의 영어에서 특이한 동사인 거죠. 목적어로 사용되는 투부 정사. 사 혹은 원형 부정사. 원형 부정사는 투부 정사에서 투를 빼고 동사 원형으로 그냥 하는 거. 그걸 원형 부정사라고 했죠. 헬프만 그래. 그러니까 조절하는 걸 돕는다.